남일혜 씨, 아~ 남상규 씨, 박재란 씨 돌아가셨죠. 최숙자 씨, 이미자 씨 이런 분들 패티김 그 시대 다 이제 예, 동료분들이고 예, 동료분들. 예, 예. 그때는 지금처럼 여건이 막 좋진 않았죠. 지금 방송국 여건 이런 거 되게 좋아졌죠. 그럴 땐 이런 방송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저 유랑극단이죠. 유랑극단. 예. 예. 그러면 선배님 그때는 이제 유랑극단이었으니까 극단에서 쇼가 끝나고 나면 예. 조촐하게 어떻게 회식을 했나요? 지금이야 이제 가까운 족발집이나 예. 뭐 치킨집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회식을? 그때는 족발도 없었고 치킨도 없었고 예. 막 소주 그냥 뭐 소주에다가 뭐 사과 어머 뭐 있는 대로 좀 고급 안주는 삶은 계란 뭐 이 정도였습니다. 삶은 달걀이 자, 고급 안주였대요. 우리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예, 예,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역시 소주병을 안 세는 여자죠. 네. 예, 예. 예. 저 친구의 또 하나의 장점이 네. 남자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매력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지 한 몇 년 됐는데 늘 있다 그러는데 본 적이 없어.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아직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예인 야구 대표 그다음에 네. 처리딩 대표 우리 이정수 씨와 우리 박기량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참 오늘 그냥 복 받았습니다. 좋네요. 아니 근데 지금 그럴 그러니까,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저기 속도 위반으로 아, 네. 이제 예비 신부는 임신한 상태고.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뿐만 아니라 아, 박기영 그렇죠. 씨 요즘에 정말 대세잖아요. 대세요. 아, 남자분들이 일단,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장현정 씨 네. 말 필요 없고 치어리딩을 한번 보고 나면 그럴까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아. 자, 롯데 꽃입니다. 야, 잘하죠, 잘하죠. 키가 크고 늘씬하니까 아, 시원시원하네요. 아, 시원시원합니다. 예,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대한민국 올스타 특집 예선전 들어갑니다. 예선전은 도전 50곡이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에 한 소절은 보여드리는데요. 두 번 가사를 틀리면 실패입니다. 자, 먼저 우리 박일남 선배님과 허한나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오. 최진이 가버린 당신. 믿는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당신 생각 미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웃던 얼굴 오지 않은 사랑인데 가버린 당신인데 기다려도 미워해도 모두가 부질없는데 사랑했던 그 순간들 이젠 모두 떠나가버리 한 조각의 꿈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오지 않을 사랑인데 가버린 당신인데 기다려도 미워해도 모두가 부질없는데 아, 음성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정말요. 예, 예. 약간 그 노래 부르실 때 약간 그 속에 약간 소울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울림이 좋으시잖아요. 예, 선배님 혹시 뭐 못 잊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시죠?
이만큼 살다 보면은 못 읽은 많습니다.